배우로서 배우 홍수아가 좀 많이 연기적으로 성장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여서 굉장히 소재 자체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사건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일단 소재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는데 공부도 많이 했어요.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영화 자체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 자료들도 많이 찾아서 봤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후반부터 좋네요. 잠시만.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제 실화를 이제 소재로 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면에 중에 이제 또 주제가 되는 어떤 그 증후군 소재가 좀 저한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죽음을 감지한 상태의 그 두려움과 또 한편의 아이 와 살려고 발버둥치는 어떤 그 모습이 네, 정말 오랜만에 멜리스라는 작품으로 네,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2월 여러분과 극장에서 많이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세요. 멜리스 화이팅! 네 여러분 이 정말 스릴 있는 멜리스와 멜리스를 통해서 홍수아의 또 색다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멜리스, 홍수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